이번 영상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승소 판결을 최근에 저희가 받은 게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상담 문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계약서나 규약이 사실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경우에 뭐 소송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10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해볼 만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사건이 법원에 가면은 계약서나 규약을 그냥 그대로 이제 해석해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적 문제로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좀 불합리한 면을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거기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좀 덜 보수적으로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합원 탈퇴나 뭐 반환금 청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용이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조합에서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 토지 확보율을 기망을 했던 사례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사기에 해당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구역 내 부지의 80% 이상에 관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 구역 내 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비율만 보더라도 상당히 높아서 그 사업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 성공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싼 값에 땅을 좀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할 때 이때 당시에 토지 확보 비율을 조합 쪽에서 많이 속여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 조합에서 뭐 토지 확보 비율을 고지했는데 이거를 속였다 이런 증거가 남아있기가 좀 어렵죠. 간혹 이제 녹취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남겨두신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사례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더 유리했던 게 이분이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아예 토지 확보 비율을 기재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기재를 또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 조합 측에서는 사용 권한 확보율이 국공유지 포함하면 75%고, 그리고 이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50%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에 조합에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토지 비율을 보니까 30%도 안 됐던 거죠. 결국 이 부분 속인 거에 대해서 사기 행위를 인정받아서 조합원 가입 계약 취소하고 그 납입하셨던 분담금 8천만 원을 이자 붙여서 반환을 받게 됐는데,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12% 연 12%의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자만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신 그런 케이스였죠. 또 하나 승소 사례를 추가로 소개를 드리면, 이 경우에는 안심보장증서를 미리 받아두신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를 잘 써주지도 않고, 써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한다 이것만으로 이제 그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심보장증서에 기재해서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단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후에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발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면 추가 분담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뭐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에 추가 분담금 부과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제기를 또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이 안 되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한 때가 객관적으로 언제 도래했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는 안심보장 증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승소한 사례는 안심보장 증서에 다행히도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미 접수 시라고 되어 있어서 아예 이제 그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조합원 가입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요건이 되지는 않지만 뭐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한 경우에 요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한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신청이 반려되면 소급해서 신청의 효력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좀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판결 기다리지 않고 화해 권고 결정으로 굉장히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소재기하고 한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돈을 돌려받게 되신 거죠. 사실 제가 이게 사실 화해 권고 결정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득드려서 좀 화해 권고 결정으로 빨리 받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돈을 준다고 할 때 빨리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해보면 그 같은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은 돈을 받았는데 뭐 이걸 보고 이제 추가로 진행하신 분들은 조합에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또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주장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같은 날 같은 사건에 대해 선고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승소하고 다른 쪽은 패소한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승소 사례들 좀 참고하셔서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